대라고 아니고 태라고 읽어요. 태제문어자구말 부자님 성자여 아 하기타는야옴 공시왈태제는 관명이니에 혹오혹송은 미카지야람 여자는 의사랍 태제께 이단응으로 위성야람 자공이왈 고천중지 장성이시고 오타는 여신이람 종은유사연이 언투리할양야람 장은태연이 겸약 불감지지사람 성부 불통하니 다능은 내 기여사구로 우, 언, 우, 이, 겸지람 자문지왈 태제 지야 혼접 오, 소야의 천구로 다능 비사후님 군자는 다호제압 불다야니람 언유소 천구로 다능이 소능제 비사이님 비이성이 무불통야랍 차타능이 비소이소린구로 우언군자 불필다능으로 이효지람 노왈자운 오불식으로 예라하시니라 노는 공자 제자니 성은 금이요 자는 자계요 일자는 자정이람 신은 용년이 언여풀이세용구로 득이 스버예이 통지람 오시왈 제자 기푸자 천지시에 자로 인언 석지소문이 유엿차자님 기의 상근구로 병기지람 송나라거나 오나라거나 이 또 노나라 여기에 태제라는 벼슬이 있었대요. 한 명이 지금 말하면 장관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정자니까. 태제가 문어 자공할. 이 자공은 굉장히 그 비교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공한테 묻기를 부자는 성자여와 네가 모시고 있는 그 스승님, 공자님은 성인이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능력이 많으시더냐.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주가 100가지인 사람은 한 가지를 끝까지 못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재주 많은 사람들 어쨌든 잘 살지는 못해, 지금 보면은.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성인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공자께서는 정말 많은 거를 정말 성인이라서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공씨와 태제는 관명이니 호고 혹성은 미가지야라. 이 관직의 명칭인데 오나라 뼈슬인지 송나라 뼈슬인지, 즉 여기 말하는 태제라는 사람이 송나라 벼슬아치인지 오나라 벼슬아치인지 아니면 노나라 벼슬아치인지 미가지야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자는 성자 여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자 조위에 보시면 평성이라고 써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런가 여자예요. 옆에 하품음이 들어있는 여자로 쓰이는 거예요. 뭐뭐 했든가, 즉 성인이신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라고 풀이한 거예요. 태제 개 이 단흥으로 위성녀라. 태제라는 사람은 성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죠? 능력이 많은 것으로서 성인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자 자공이 말하기를 고 천종지 장성이시고, 이 고자는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하늘이 풀어놓으신 아마도 성인이신 것 같고 말해요. 이 종자는 풀어놓을 종자인데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게 하늘이라면 하늘이 밑에를 쳐다보니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을 하늘이 풀어놓아준 거야.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다시 말하면 하늘이 내려주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자는 장차장자가 아니라 거의 아마도 뭐 그런 투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성인이시고, 또 문자를 썼어요. 또 사람들한테 그래도 많은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능력도 많으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자리 하늘이 풀어놓으신 성인이시라는 것은 이치를 다 깨우치고 태어나신 분, 밑에는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자는 유 사자인데, 사자는 이게 풀어놓을 사자잖아요. 언 분리 한량냐라. 그러니 그것은 한량을 두지 않는 거야. 이게 풀어놨다는 것은 무한대로 이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주셨다 그런 말이죠. 장자는 이게 자못태 거의태 그렇게 쓰인 태자와 같으니 겸약 불감지리사라. 겸사로 감히, 이 감자는 과감할 감자예요. 과감히 안다고 하지 못하는 듯한 표현이다. 자신 있게 아 이랬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성인을 자공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성무 불통하니, 성인은 이치적으로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니 다능은 능력이 많다는 것은 내기 여사요. 이치로 다 통하신 다음에 그 짜투리 일로 드러난 자리야, 그 자리야. 고로 언우 이 겸이라. 언우 또자 또라고 말을 해서, 번역이 어려워요 이게. 언우 그죠? 또 우자 또라고 말을 해서 이 겸지, 그것을 겸해서 말씀하신 거다. 본문에 보면 우 있잖아요. 우 다능야신다. 또 우자 그자가 그런 역할이다 이거죠. 위에는 하늘이 내려주신 성인이시다. 그리고 또 거기다 대고 능력도 많으시다. 자, 아문지와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공자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태제 지하운저 저 태제라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소야의 천고, 내가 젊었을 적 어렸을 적 천했기 때문에, 천은 귀천이라 했잖아요. 관직이 없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에 말해요. 다는 비사오니, 비사, 비사라는 걸 그냥
이 비사의 반대말은 대사지, 큰 일, 그죠? 하찮은 일, 이렇게. 하찮은 일에 능함이 많았으니. 여기 하찮다는 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주자와 비사는 여, 조익, 엽각지르라. 낚시질하고, 작살질하고, 그리고 엽각, 그, 저, 짐승 잡아서 서로 비교하고 했던 것들. 옛날에 사는 게 이런 거지 않겠어요? 물고기 잡고, 사냥하니까. 그런 일. 군자는 다오제야, 불다야니라. 군자는 그런 능력이 많아야만 된다더냐? 불다야니라. 그런 능력이 많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런 말씀. 예, 그런 거 잘 하는 것이 성인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잡놈인 것이 따지고 보면. 물고기 잘 잡고 하는 게 뭐 그게 꼭 성인이라야만 잘 잡나? 그죠? 언, 유, 소천고로 말하되 젊어서 천한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가능히 그러한 일들을 잘할 수가 있었고, 소능제 비사이니 능했던 그 일들이 비사일 뿐이니, 하찮은 일들이었을 뿐이니, 비, 이성이 무불통냐라, 성인이었기 때문에 무불통,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 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성인이라서 고기를 잘 잡았느냐? 그건 아니고 성인이라서 주살질을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자, 다능이 또 다능, 능이 능력이 많은 것이 비, 소이, 소림고로 소이, 소림 사람들을 솔자는 이게 인솔할 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솔, 이끌 솔자로 보세요. 통솔한다. 통솔할 솔, 예. 그래서, 소이, 소린,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이유가 아니었고, 또, 우, 언, 우, 군자, 불필, 단응으로 이 효지라. 군자가 반드시 능력이 많다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님을 효지 깨우쳐 주신 거다 이거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옆에 앉아있던 그 금노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노알 자운 오 불식으로 예라 하십니다. 공자께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식으로 시는 쓰여질 시, 등용될 시자예요. 세상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라고 했다. 예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고기도 잡고, 그 작살도 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는 공자, 제자니, 성은 금시였고, 자는 자계다. 근데 또한 자는 자장이라고도 불렀다. 이거죠. 이럴 때, 자계, 자장 이런 것들은요 위에 자자는 의미가 없어요. 너 자자예요.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 자를 병주 선생님께서 자성이라고 해준 것은 너는 참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데 자론이 뭐 이런 것 자자는 전부 그냥 그런 거예요. 시는 용량이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시험불시자가 아니라 쓰여진다. 언, 유, 불위, 세용고로 그 세상에 쓰여짐이 되지 못한 대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득이스버 예의 통지라. 그래서 예를 익혀서 예에 대한 그 이치를 통하게 되었다. 예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예술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 새 잡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예라고 하잖아요. 오시월 제자 기 부자 차 언지시에 그 오씨가 말하기를 제자들이 공자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로 인언 자로라는 사람이 그 석지소문 옛날에 들은 바로 인해서
유 여차가 아니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 라고 했던 그런 얘기를 써놨으니 기의 상근고로 병기지라 그 의도함이 뜻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아울러서 여기다 기록해놨다 해요. 논어 편집하는 사람들의 배려를 이렇게 써놨다 그 말이에요.